아무도 없어? 어? 왜 그러고 있어? 불도 안 켜고? 왜 그렇게 봐? 얼른 밥이나 차려. 왜 이러는 거야? 어? 아침에 사위 앞에서 소리쳤다고 이러는 거야? 미안해. 어? 내가 사위 앞에서 안 그려놓게 해놓고 내가 깜빡했어. 미안해. 그래요. 집어를 개주겠어요? 애들 앞에서 말로 무시하고 내 친구도 하고 그 남편도 다 아는 사실을 나만 모르고 어떻게 당신은 나를 끝까지 무시할 수가 있어? 아, 무슨 소리야? 퇴직금 다 날려놓고 무슨 시침이야? 퇴직금이 다 당신 돈이에요? 내 돈도 거기 들어있어요. 왜 나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다 날려요? 그만해. 아, 일부러 말 안 했어. 당신이 안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. 아, 걱정 몇 개 더 해? 내가 지금 돈 날린 것 때문에 이래요? 그럼 왜 그러는데? 왜 날 무시하냐고요? 회사에서 쫓겨날 때, 마트에서 잘릴 때, 소영이 결혼 허락할 때 언제 나한테 의논 한마디 한적 있어요? 퇴직금도 나한테 의논 한마디 했으면 이럴 일 없잖아! 알아들었으니까 그만해! 나중에 대영이 자리 잡으면 그때 이 집이나 정리해서 헤어져요. 또 그 소리. 대영이, 소영이, 퇴직금 벌써 100번은 헤어졌어. 무슨 협박도 아니고 여자가 툭하면 헤어지지. 협박인지 아닌지 두고 보자고요. 네, 선배님. 아, 네. 이제 괜찮아요. 내일쯤 찾아뵈려고요. 아, 모르겠어요. 선배님한테 끌려온 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. 나한테 끌려온 거 후회하고 있구나. 야, 세상은 맞서 싸우는 자의 것이지 피하는 자의 것이 절대 아니야. 그리고 떠나는 것도 버릇된다. 한 번 두 번 나가다 보면 나중에 사소한 일이 생겨도. 야, 대영아, 좀 급한 일이 생겨서. 그래, 내일 와. 피부 발림성이나 촉촉함은 좋습니다. 하지만 약간의 붉은기와 따끔거림이 있어요. 알러지 피부나 피부가 연약한 사람들은 쓰기 힘들겠어요. 이런 현상을 보완할 수 있는 크림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아요. 그리고 좀 가졌다고 사람 함부로 자르는 그런 갑질 앞으로 하지 마세요. 자르는 사람은 몰라도 잘리는 사람은 피눈물이 날 수도 있다고요. Thank you.